자, 공통인수 치환 세 번째 공식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 내림차순. 다섯 번째 조립제법. 여섯 번째 보기차. 내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암기해야죠. 이 중에서 하나인데, 인수분해는 무조건. 일곱 번째, 상반식, 상반방정식.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전부 다 나눌 수가 있다고요. 이 안에서 끝난다고요. 그 중에서 184번에 괄호,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고요. 공식까지도 했을 거예요. 치환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기차입니다. 여섯 번째, 보기차예요. 자, 문제에서 184번에 괄호 1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x의 4제곱 플러스 4가 있어요. 자, 요거 인수분해합니다. 요거 인수분해합니다. 요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얘한테 뭔가를 넣고 뺄 거야. 근데 무엇을 넣고 빼느냐? 얘를 차수를 봐봐. 차수가 몇 차예요? 4차랑 빵차밖에 없지요. 짝수 차수만 있어요. 그러면 짝수 차수만 있을 땐 우리가 보기차를 일단 떠올려줘야 되거든요. 보기차. 보기차. 짝수 차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잘 봐봐.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를 넣고 빼는 거야. 뭘 넣어주고 뺄 거냐면은 상수항이 4이기 때문에 4x제곱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썼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선생님, 마이너스 4x제곱 써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4x제곱을 갖다 써줘도 돼. 근데 뒤가 플러스 4x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뭐가 허용이 안 되냐면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나 지금 합차 공식 쓸 거거든요. 그럼 앞에 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빼기. 4x제곱은 2x의 제곱과 같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죠? 제곱 빼기 제곱. 뭐가 가능하죠? 합차. 그래서 합차 공식 쓰니까 x제곱 한 번은 더하고 x제곱 한 번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됐죠? 끝났습니다. 인수분해가. 더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유리수 범위에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 쓰셔서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까지 떨어졌으면 차수가 2차 방정식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은 하지 않을게. 괄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래 근데 요거는 공식이 있잖아, 얘들아. 야, 이거는 곱셈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곱셈 공식 쓰면 바로 뭐예요,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잖아. 근데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이. 잘 보세요. 사실 얘도 보기차식이에요. 인수분해 안 되는 꼴에서 보기차예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를 넣고 빼야 돼요. 뭔가를 넣고 빼야 돼요. 그럼 무엇을 넣어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만들 거냐? 중요하게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x4제곱이랑 1을 봐야 돼요. 그럼 완전제곱식 되려면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 2x제곱이 있으면 돼요. 2x제곱. 아, 물론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도 돼요. 근데 합차 나중에 쓸 거지. 그걸 염두에 둬야 돼. 그럼 얘는 내 마음대로 x제곱을 하나 추가시켜줘서 이렇게 플러스 2x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변형만 되는 거잖아. 빼줘야지 다시 x제곱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앞에 게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합차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한 번은 더하고 앞에 거에다가 한 번은 빼는 형태로 아까 공식 쓴 거랑 똑같이 어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은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근해 공식을 쓰시면은 해가 4개가 찾아지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완성시키세요. 다른 사람들은 완료라고 써주세요. 아,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 2차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정식 풀 때에는 얘들아, 내림차수는 보통 여러 문자의 종류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 조립제법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했었는지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거잘 떠올리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185번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 많을 예정이에요. 문제 많을 거야. 일요일, 월요일, 이틀, 그치? 자, 185번입니다. 문제를 보고서는 인수분해에서 방정식을 푸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185번에서 보시면요. 괄호 1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차 방정식이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이제는 풀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수분해를 할줄 알거든. 우리 앞에서 3차씩, 4차씩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거든. 아까는 보기차나 공식 쓰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공식? 안 보입니다. 공통인수? 안 보입니다. 치환할 거? 안 보이죠? 보기차냐? 아니, 3차인데?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조립제법이에요. 그럼 조립제법으로는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얘한테 숫자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으세요. 0 되는 숫자. 그거 어떻게 찾는지 내가 얘기해 줬었죠. 자, 인수정리인데요.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그럼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 지금의 경우는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2죠. 의 약수들 중에서 찾으세요. 마이너스 2의 약수. 1, 2, 마일, 마이. 얘네들이 약수거든요.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 나오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조립제법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계수를 갖다 쓰는데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이 차항이 없습니다. 없는 차수는 0으로 써주고요.
됐죠? 그 다음 뭐 대입했던 0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던 0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리 접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더하니까 0. 그런데 2를 한번 2를 대입해보니까 8 빼기 6 빼기 2 어때요? 0 나오죠? 2로 한번 더 돼요. 조리제법이. 그래서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1하든 마이너스 1하고 2하든 상관은 없어요. 누구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자, 2 연속해서 조리제법 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자, 보세요. 내려오니까 1이죠. 곱하니까 2입니다. 더하니까 1이죠. 곱하니까 2입니다. 더하니까 0이죠. 정리.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 부호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걸 갖다 쓰면 여기까지만을 갖다 쓰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식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조리제법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x, 자 부호 바꾸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에 아래는 부호 그대로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x 플러스 1. 얘가 얘라고요. 조리제법 통해서 보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 지금. 그러면 주의식은 결국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쪽은 부호 바꾸라고 그랬지. 이쪽은 그냥 갖다 쓰라고 그랬지. 그래서 x 플러스 1 그대로 되잖아.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근 x는 자, 셋이 곱해서 0 됐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x 플러스 1이 두 개 있네요? 중근이란 뜻이죠? 어쨌든, 마이너스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괄호 2번. 4차.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조리제법 할 거고요. 왜 조리제법을 하죠? 공통인수 보이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눈에 딱히 보이진 않아. 치환할 거 보이니? 안 보이고요. 공식? 안 보여요. 보기 차냐? 3차 있는데? 1차 있는데? 보기 차 아니죠? 그럼 조리제법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구조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거 방정식 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7가지가 있지? 순서대로 떠올려보는 거야. 공통인수 보이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그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앞으로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인수분해는 얘들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이걸 풀어나가는 게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거 4차 방정식 풀어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안 나와. 그건 중학교지. 고등학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걸 풀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얘기지. 문제가 어떻게 나와서. 그러면은 방정식을 푸는 것은 중간 과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해를 뽑아내기 위한 연산의 중간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개념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연산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연산 하나 나왔으면 달달달달달달달 연습을 해야지. 할게요. 잘 보세요. 조리제법 할 거죠? 그럼 조리제법 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숫자 찾아야지. 1분의 3. 3이야. 3의 약수 중에서 있다고. 1, 3, 마 1, 마 3. 집어넣어서 암산으로 때려보는 거야. 근데 보통은 1이나 마이너스 1이 제일 많거든요. 1이나 마이너스 1 먼저 대입해보세요. 1 대입했어요. 한번 암산해봅시다. 1, 마 2, 마 4, 플러스 2,
플러스 3. 0 나오는 거 맞죠? X에다 지금 1 대입해봤거든요? 성립 0 되네요? 그럼 1이 근이겠네. 1이 해겠네. 다음부터 한번 마이너스 1도 대입해봤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어? 이것도 0 나오네.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로 두 번 조리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3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X에다가 3 집어넣어볼게. 3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99, 81 마이너스 27 곱하기 2니까 33, 93, 27 곱하기 2니까 54 33, 94, 36 326 플러스 3. 어? 이것도 0 나오네. 조리제법 3번 연달아 할 수 있네. 개꿀. 자, 해봅시다. 1. 자, 이거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 마일 3 외워놓은 상태에서 조리제법 합시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3. 자,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이거 해봅시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까지 연달아 합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0. 아까 3도 있었죠? 3 1 3 1 3 0. 결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얘는 부호 안 바꾼다고 그랬죠? x 플러스 1는 0. 끝났죠? 4차 방정식이니까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4개의 1차식이니까 해를 찾읍시다. x는 마이너스 1이 일단 뭐로 보여요? 중근으로 보이죠? 그 다음 1이랑 3이 보이네요. 정답. 지금부터 직접 해보세요. 인수분해 직접 해보세요. 자, 다 된 사람 완료라고 써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 86, 87, 88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넓히기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 두 근이 1이랑 3이니까 근이래니까 1이랑 3 대입해서 AB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189번을 잠깐만 보세요. 189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방법이었죠? 조립제법의 형식이었어요. 이번 시기에서 해야 될건 뭐냐면은 마지막 상반식입니다. 상반식입니다. 자, 보세요. 189번. 보겠습니다. 4차식이고요.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 4차식은 항이 5개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조립제법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원래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대입해서 0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대입해서 0되는 숫자 찾아서 조립제법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수정리거든요, 여러분들. 인수정리 뭐였는지 항등식 단에서 배웠었어요. 대입해서 0되는 숫자 찾아서 하는 거. 대입해서 0되는 숫자가 1이야. 그럼 x-1을 인수로 갖는다. 대입해서 0되는 숫자가 2야. 그럼 x-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런 게 인수정리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입해서 0되는 숫자가 없어요. 1 대입했더니 0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를 바꾼다. 잘 봐봐. 얘를 전체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잘 보세요. x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나누기 x. x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조리지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먼저 빠르게 파악해요? 잘 봐. 일단은 뭔가, 자, 1분의 1을 대입해 봤더니 1분의 1, 1이거든? 걔 약수.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봤더니 0이 안 나와. 근데 사실 분수로 조리제법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계수를 보세요, 계수를.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계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대칭되고 있습니다. 상호 반대되고 있어요. 상호 반대, 상반식입니다. 상호 반대되는 계수예요. 반대되고 있어요, 계수가.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대칭되고 있죠? 계수가 대칭되면은 거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테크닉을 갖다서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서 테크닉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 테크닉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반식이다. 계수가 대칭된다는 얘기죠? 계수가 대칭되면 바로 뭐 한다? x제곱으로 묶는다야. 그럼 x제곱으로 묶었어. 그래놓고선 식을 조금 정리해볼게. 잘 봐봐. X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X제곱이랑 여기는 X제곱분의 1이랑 좀 가까이 갖고 왔어.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 나누기 X랑 마이너스 2로 묶었어.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6 상수항 남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잘 보세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얘한테서 이거 넘겨서 2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신 대입하자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 아, 미안. 는0 여기 빼먹었네. 는0 써줘야 돼요. 방정식은 무조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 뭐안 해도 됩니다. 암산 가능하시면요. 그러면은 x제곱에 t제곱, 이거 t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죠.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런데 t는 내 맘대로 만든 거잖아요. 원래대로 되돌려줘야죠. t가 누구였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원래대로 되돌려준 거야.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x 두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 봐.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있잖아. 자, 요렇게 있었다라고 치자고, 요렇게. 아, 요, 2 곱하기 2였다라고 치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그럼 요 2의 제곱이잖아. 요 2를 어떻게 하면 될까? 2는 4한테 곱해주고, 요 2는 5한테 곱해줘도 똑같아요. 자, 요 계산하면 이거 얼마냐면, 4, 4, 16 곱하기 5니까 80 나오거든? 근데 2를 얘한테 곱해줘. 얼마야? 8. 요거 2를 얘한테 곱해줘. 얼마야? 10. 어, 그래도 얼마? 80이지. 즉 여기는 요거 x제곱 x 두 개를 하나씩 분배해 주자고 곱해 주자고 저쪽에다가 넣어 주자고 그냥 x 하나 이쪽에다 넣어 줘서 그랬더니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 x 하나 여기다 곱해 주자고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는 0. 자, 내림차순을 정리해 주는 게 눈에 잘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내림차순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애 있나 체크해보자. 요거 인수분해 안 되죠? 요거 인수분해 되죠? 완전제곱식.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근데 이게 나중 되면 되게 간단해지고 당연하게 돼. 연습이 되면. 되게 간단해, 이거 사실은. 내가 다 너희들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중간 과정 다 생략하지 않고 암산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긴 거야. 원래는 암산으로 하면 이거 한세 줄이면 끝나. 해보세요. 할 시간 줍니다. 해보세요. 다한 사람 완료라고 써주세요. 자,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4차 방정식까지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됐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 개념합니다. 자, 개념 정리 쪽 페이지 피시고요. 개념 정리 들어가니까 개념 정리. 자, 필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민이만 켰나? 미경이가 켰나? 수민이만 켰지? 두 개로 해서 접속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카메라 키세요. 다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되게 재밌는 단원이라서, 아, 재미없겠지, 너희들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 지금부터 개념 하나씩,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자, 먼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 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혹은 오메가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서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근과 계 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 수의 관계 기억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잘 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어요. 그러면은 얘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은 자,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 자, A의 X-알파, X-베타는 0이니까 근이 알파, 베타면은. 그지? 그럼 이거 전개해 보면 어떻게 돼요? A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A 다 전개해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요. 즉, 얘랑 지금 같은 거야. 계수가 이렇다라면 방정식이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고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B거든요. 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다음 상수항 비교해 봅시다. A 알파 베타는 C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구나. 이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식으로 써 있으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찾아서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도 합이나 곱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빠르게 찾기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3차 방정식이었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할 시간이 있다 주는 거 아시죠?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선생님이 전개합니다. 전개하시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계수를 비교해 보자고 하니까 B가 뭐죠?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네요. 그러면 정리. 세 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일 것이다. 1차항 비교해 볼까요? C가 지금 뭐예요?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두 개씩의 곱 A분의 C겠구나. 상수항 비교해 봅시다. D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네. 자, 부호 헷갈리지 마시고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지? 두 개씩은 a분의 c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a분의 d 세 근의 곱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4차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4차 방정식 증명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4차 방정식 예를 들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abcde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4근의 합시고 이거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8 약간 모자른 거야. 8 비슷하게 쓰다가 약간 모자른 거야. 다음 a분의 c가 두 개씩. 2분의 마이 읽어줄게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3개씩의 곱. 이렇게 되고요. a분의 2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특징 잘 보세요. 두 개, 2차 방정식입니다. 두 근의 곱슨 a분의 c. 최고 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잘 보세요. 3차 방정식입니다. 세 근의 곱은 최고 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에다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4차 방정식입니다. a분의 2 뭐예요? 최고 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어때요? 최고 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에 다 누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근의 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조립제법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해를 찾으라고 그랬죠. 대입해서 0대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그래. 됐죠?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필기하세요. 여기 2차 방정식 빼고
다 하면 완료라고 써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이 식도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이 식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 식도 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보세요. 예제 문제 볼게요. 193번이에요. 자, 193번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대. 예세 그냥 알파베타라 감마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세근의 합이 얼마 나오죠? 아이고.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자,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두 개씩이에요. 1분의 3. 1분의 3. 그래서 3 나와. 알파베타 감마 세근의 곱씨야.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괄호 1번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통분해야 되겠죠? 알파베타 감마분의 통분하면은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이렇게 통분이 돼요. 그럼 알파베타 감마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자, 두 개씩의 곱은요. 여기 있죠. 3입니다. 그래서 마3이 정답이 돼요. 괄호 1번은. 자, 나머지들도 통분해서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데 괄호 3번만 해줄게요. 잘 보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에요. 이거 뭐 갖다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갖다 쓰는 거죠? 얘는 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빼는 거예요. 두 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셈 공식 찾아서 하세요. 이거 과제 못 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곱셈 공식 찾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저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입니다. 4 빼기 6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46번 볼게요. 46번. 자, 197번입니다. 예제 46번. 197번입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보부터 뽑아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시죠. 얼마예요? 1입니다.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이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뭐 하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 근으로 가지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요거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A가 1이에요. A가 1. 그렇죠? 그러면 전체 A로 묶은 거야. 2차 방정식 하던 거랑 똑같아. 최고차항에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X세제곱 빼기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요거 이따가 X세제곱 빼기 합의 X제곱 더하기 두 개씩의 곱 X 빼기 세 개 곱 그러니까 모든 근의 곱이에요. 그리고 는 0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할게요. 자, 지금 해야 되는 거 합 찾읍시다. 이게 근이래매 알파 플러스 1이 또 베타 플러스 1이 근이래매요. 감마 플러스 1이 근이래매요. 지금 세 근의 곱순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이죠. 얼마예요? 이게 1이니까 4 나오죠? 자, 두 개씩입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감마 플러스 1, 이게 바로요. 뭐예요? 두 개 곱, 두 개 곱.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전개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알파 다 나오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나오고요. 더하기 여기서 알파 나오는데 여기서도 알파 나오고 다 알파가 두 개씩 나오거든.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되고요. 첫 번째 두 개 곱해서 1 나오고요. 1, 1 다 나와서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의 두 개 곱이야. 두 개 곱. 자, 그럼 집어넣읍시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문제에서 여기 지금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니까 2고요. 더하기 3. 3이라고 되네요. 이거 써먹어야 되겠죠? 다음 세 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거 원래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그냥 안 가르쳐줄 거예요. 나중에 내신 대비하게 되면 그때 가르쳐주지. 더 쉬운 방법 있긴 하거든요. 빠르게 찾는 거. 그거 안 가르쳐주고요. 자,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합시다. 자, 전부 다 전개를 하면은 전부 다 전개를 합니다. 잠깐만. 이게 얼마나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전개해서 하면 그냥 하십시다. 이거 전개하니까 뭐 나와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거기다 가마 플러스 1 곱하는 거죠. 야, 감마 다 곱합니다. 감마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곱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두 개짜리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들의 합 1이죠. 1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자, 그럼 결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가마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며
3차 항해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최고 차항해 계수 이렇게 갖다 쓰고 x세제곱 마이너스 합 구해놨잖아. 4잖아요. 그렇죠? 4x제곱 더하기 2개 3이죠. 빼기 3개짜리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하시고요. 다음 내용 들어갈 거예요. 얼른. 지금부터 우리가 필기할 내용들이 아주 무조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보강한다고 했죠? 보강.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참고로 이 식의 해를 한번 찾아봅시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 1은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써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에서 배운 게 있어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어떻게 되죠? x 빼기 1의 곱셈 공식입니다. x제곱 이번엔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자, x세제곱은 1은 자, x세제곱은 1. 이라는 방정식의 한 혹은 오메가라 할 때 그 오메가의 특징을 찾아보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 혹은을 오메가라 할 때 혹은은요. 그러니까 허수근을 얘기하잖아요. 허수근 뭐 이수근 말고 허수근. 허수근은요. 허수잉크는 보통 오메가라고 쓰는 관례가 관례? 보통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오메가라고 읽어요. W 모양 쓰시 있는데 W인데 W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사실 이것도 오메가죠. 그렇죠? 뭐 그리스자, 로마자 뭐 그런 거예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거 있잖아. 그리스자거든. 오메가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읽을 땐. 자, 어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칭한다. 그러면 그 오메가라고 하는 근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이미 1이라 3차 방정식 근 3개잖아요. 근 3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근이 뭐가 나왔어요? 1이라고 하는 근이 나왔죠. 그럼 오메가라고 하는 근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오메가라는 근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기 2차 방정식이 여기 껴있잖아요. 그렇죠? 인수분에 대해서 2차식 있죠. 여기 부분에서 x 근 하나가 오메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이 오메가인데 잠깐만 개수를 보니까 1, 1, 1 뭐예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네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면 뭐가 허용된다고 그랬죠? 무리수 켤레근과 허수 켤레근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허수 켤레근, 오메가가 여기서 근이거든. 판별식 써보면 돼. 판별식 써보면 허근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아무튼 그럼 근이 오메가야. 근데 뭐도 근이라고? 켤레근도 근이라고. 왜? 개수가 유리수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모두 다 근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오메가 바도 근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 이 오메가 바 바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켤레 관계 있을 때 바 붙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1 플러스 i라고 하는 허수가 있었어. 근데 그 위에다 바 붙이면 걔는 뭐야? 1-i하고 같은 거예요. 전에 했었습니다. 복소 단원에서.
자, 그럼 얘는 오메가 빠도 대입하면 성립하죠. 오메가 빠도 근일 테니까. 오메가 빠지고 플러스 오메가 빠 플러스 1은 0.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나오죠. 오메가랑 오메가 빠가 여기 있는 2차식 부분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빠는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는 두 근의 곱시거든요. 얼마? 1. 그런데 오메가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변 오메가로 나눠도 돼. 여기 봐봐. 재밌는 게 이런 게 나와. 오메가 전체 나눠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0. 이런 식의 변형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의 근도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저기. 왜? 얘가 얘니까, 그지? 그럼 저기다가 대입해도 뭐가 되는 거지?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21제곱까지의 합은 얼마일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죠. 보세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을 때 그럼 그 오메가는 어떤 특성을 갖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얘가 지금 얼마가 돼요? 0이라고요. 그런데 오메가 3제곱은 뭐죠? 1이죠.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겠죠.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죠. 얼마? 0. 어떻게 돼요? 3개씩 잘라서 다 0이 돼. 그런데 3개씩 자르면 요거 21제곱이라고 해서 3개짜리 들어가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랐어요. 전체 항몇 개야? 22개야 이거. 1 때문에 22개가 돼. 여기 1제곱이니까. 그치? 22개예요. 그럼 3개씩 자르면 몇 개? 7번에서 오메가 20제곱까지 0 나와. 그럼 얘는 뭐만 남아? 오메가 21제곱만 남을 거란 말이야. 3개씩 이거 총 22개야. 22개인데 3개씩 자르면 21개까지 갈거 아니야. 그리고 22번째가 남겠지. 22번째가 얘거든. 얼마죠? 1입니다. 왜? 오메가 3제곱에 전체 7제곱이니까 1에 7제곱이어서 1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나오고요. 다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201번에 있는 문제거든요. 괄호 2번 먼저 푼 거였어요. 괄호 1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나누기 오메가 더하기 1 나누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래요. 그런데 1 플러스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 제곱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겠어요? 오메가만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요. 요거 남기고 1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1번 풀었어요. 자,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다 더 씁니다. 잘 보세요. 자, x의 세제곱 마이 플러스 1이 0일 때. 자, 봐봐. 얘는 x세제곱은 1. 1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거든.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 자, 얘의 한 허근 오메가라 할 때, 그 오메가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잘 보세요. 선생님, 저긴 오메가랑 이 오메가랑 똑같아요? 아, 문자를 그냥 우리가 야 x 방정식 세웠어. 그러면 그냥 x 쓰지. 그 x가 똑같은 x야? 방정식이 다른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메가를 쓸 뿐이지. 오메가는 그냥 대표적으로 허근을 나타내는 표현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같은 오메가가 아닙니다. 이 식에서의 오메가와 저 식에서의 오메가는 다른 특성을 가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 했을 때이 오메가의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갖냐? 그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왜? 1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 공식 기억하세요. X 플러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근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가 근이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오메가가 근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얘 또한 개수가 1, 마일 1. 뭐예요? 유리수.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두 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메가가 근이니까 여기에 있는 오메가의 특성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 나올 거야.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되니까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역시나 0이 나올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 나오겠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 나오겠지. 근데 오메가는 여기서의 근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세제곱 더하기 1 또한 0. 이 과정 암기하세요. 다음 시간 시험 봅니다. 요거 똑같이 쓰는 거. 변형하는 과정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영상 보시고선 다시 암기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개념 정리 부분에다 얘와 얘를 필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념 정리에다가 얘랑 얘 필기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몇 번? 201번에서 풀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엔 완료라고 쳐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미안, 미안. 마이크가 마이크를 껐었어, 선생님이. 미안. 지금 잘 들리니?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연립이 가진 그 의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이 갖는 의의예요. 자, 우리가 예에 대한 즉 연립방정식에 대한 의의가 연립방정식을 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대수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 함수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함수의 그래프적인. 자, 그 활용도가 뭐냐? 첫 번째, 얘들아 들리니? 선생님 말잘 들리니? 대답을 한 번만 해줄래? 그래. 고마워. 그래. 자, 대수적인 의미에선 뭐냐? 공통해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대수적인 게 무슨 뜻이냐? 설명해 줄 겁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의미에선 연립은 그 교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연립이 가지는 의의야. 연립이 필요한 이유야. 그러면은 대수적인 관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1이라는 하나의 식이 있었고요. 뭐 x 플러스 2y는 3이라고 하는 잠깐만. 자, 이렇게 되는 해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대수적인 관점이다. 잘 보세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잖아. 지금 위에 거 식만 봐봐. 잘 봐봐.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면요. 자, 문자의 수와 식의 개수가 문자의 수가 크거나 막 같으면 문자의 수가 더 많으면은 그것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왜 부정? 부정이라는 뜻은 뭔지 우리가 저번에 해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 아니 불자고요. 정 정하다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야. 왜 정할 수 없느냐? 해가 너무나 많거든. 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예? 부정방정식이에요. 예?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해가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되게 많은데 3이랑 마이너스 1, x에다 3,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돼요. 또 2랑 0 집어넣어도 되죠. 또 1이랑 1 집어넣어도 되죠. 또 0이랑 2 집어넣어도 되죠. 또 마이너스 1이랑 3 집어넣어도 되죠.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부정, 정할 수 없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얘의 해는 얘도 무수히 많겠죠. 되게 많은데 3, 0, 또 1, 1, 또 0, 2분의 3. 뭐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립이 갖는 의의는 뭐를 찾는 거다? 공통해를 찾는 거라고. 얘 해도 무수히 많고 얘 해도 무수히 많어. 선생님 대략적으로 정수랑 유리수 뭐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무리수 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뭘 찾는 거다? 공통으로 갖는 그 해를 찾는 거라고. 그게 연립이 갖는 의의야.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 이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야지. 그러면 무조건 연립이야. 앞으로 그렇게 쓰임새가 생길 거야. 수학을 앞으로 배워 나가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연립방정식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연립방정식은 하나의 답을 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거. 답을 구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야. 막 뭐뭐 해서 뭘 찾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공통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되지?
연립방정식 해야 되겠다. 지금 뭐예요? 해법이에요, 해법.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나갈 때에 하나의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왜? 고등학교는 유형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선 대응을 해서 답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풀어 헤쳐나가서 답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이 갖는 의의예요. 왜 필요해? 공통해 찾는 거라고. 그런데 함수적인 의미에서는 얘가 뭐냐면은 요 점들 있지.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다 나타내면 하나의 뭐가 돼? 그래프가 돼. 얘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y는 x 플러스 2. 뭐예요? x좌편이 y좌편 2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뭐예요? 이거 y는 꼴로 표현하면 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x좌편이 3이고요. y좌편이 2분의 3. 뭐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교점이잖아. 이 교점이 바로 1,1이라고. 왜? 요 모든 헤드를 점으로 표현하면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고, 이 모든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다 나타내면 그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돼. 근데 공통해는 공통점이라고. 즉, 교점 찾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너희들이 어떤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 교점 찾아야 돼? 그럼 뭐 해? 무조건 연립이야, 그냥. 연립하면 무조건 풀려. 그러나, 연립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때도 있어. 뒤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적절하게 써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립방정식에 갖는 의의예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 풀어질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갈 때에는 방법이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을 배워요. 중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가감법. 가감법 뭐예요?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면 x랑 y값 구할 수 있어요? 양변, 변변.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면 y만 남죠? 그 다음 대입해서 y값 구하죠? 그게 가감법이에요. 두 번째. 대입법 있죠. 근데 사실 대입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원래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대입법 하나밖에 없는 건데 가감법은 식의 특성에 따라서 빼거나 더하는 거야.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야? x가 한 방에 날아가지. 그래서 그냥 변변 빼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뿐이지. 원래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대입법이 맞습니다. 세 번째, 등치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설명하진 않을게요. 등치법도 여러분들 썼었어요. 변을 똑같이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연립방정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대입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종류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찾아나갈까 그걸 배우는 게 지금 단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그래서 풀이 봅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쓸까? 자,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두개다 1차였어요. 그럼 뭐 써요?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요. 네 번째,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대입법을 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풉니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209번 보세요. 209번입니다. 209번이에요. 괄호 1번이에요. 자, 거기서 보시면 문제가 y는 x 플러스 3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7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굴 누구한테 대입하겠어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즉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입니다. 1차를 2차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그럼 등식이 어떻게 되나 보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7. 정리합니다. x제곱, x제곱, 2x제�ብ, 6x 플러스 9. 근데 17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전체 2로 나눠버리면 해가 뭐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4. x는 1. 이렇게 해서 해가 나와요. 그런데 x만 해니? y도 했잖아. y도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4였을 때의 y를 찾아주셔야 돼요.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어디든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의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x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x가 1일 때 y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표현법 하나 더 배웁니다. x,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또는 1,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2차, 2차 연립방정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얘는 문제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다 하시고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동현아, 저것까지도 문제 풀었니? 209번. 그럼 너 뭐 했다는 뜻이야? 저거 풀라는 얘기였는데 209번. 나 다 풀었다는 줄 알았지. 아이고 야, 너 내가 문제는 앞으로 야, 내 수업 스타일이 그거잖아. 문제는 내가 풀어줬지만 너희들이 이걸 필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필기하시면 안 돼요. 풀으셔야 돼요, 이건. 209번을요,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고요. 풀고 나서 내가 푼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풀어주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차, 2차 연립방정식에서부터 나갈 예정이에요. 2차, 2차 연립방정식. 지금은 어디까지 했어요? 1차, 2차 연립방정식까지 했고요. 2차, 2차 연립방정식부터 나갈 예정이고요. 과제는 97페이지까지가 과제예요. 97페이지까지. 그래서 동현아. 자, 97페이지까지가 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토가 수업이잖아. 수금 중에 수업 가능한 날이니? 안 되는 날을 먼저 얘기해봐. 수금 중에서 수업 안 되는 날 있는 사람들 말해보세요. 수금. 수요일, 금요일 중에. 아, 금요일 안 돼? 아, 수금 둘 다 안 돼? 그럼 화목토요. 좀 더 일찍 시작합시다. 그리고 화목토 조금 더 일찍 시작합시다. 알겠어, 동현아. 수금은 뭐 됐고요. 그럼 화목토에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진도를 좀 빠듯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도. 화목을 조금 일찍 시작하자. 4시 반이 아니라 1시간 일찍. 일단은
3시 반에, 당분간 3시 반에 시작이라고 보십시다. 3시 30분부터입니다. 화목, 3시 30분부터예요. 화목, 3시 30분부터예요. 맞아. 나가도 돼요. 안녕.